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살기 위한, 그날 살기 위한 어떤 전쟁 같은 삶,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가장 마음 아프죠. 네. 방치된 아이들이 너무 많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엄마들이 중학교 한 1, 2학년 때 학교를 안 보내고 시골로 나이 드신 그 남자분한테. 근데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요. 항상 음식이 모자라거든요. 나를 많이 도와줘서 고마운 사람이라기보다는 아, 저 사람이 왜 이 어려운 이 마을에 와서 함께 했나. 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었구나. 그랬으면 좋겠어요.